到底是开始砸了。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중국허베이지역에서중국최대규모의흑파프로젝트가진행이됐었습니다. 건설사측에서제공한영상에는19개의건물이10초안에폭파되는모습이담겨있습니다. 이 작업에만5톤이상의폭발물이사용이됐습니다. 이 지역의 중요 상업지역 건설을 위해 진행된 폭파로 그 이후 높이가 707m 빌딩이 건설될 예정이었는데요. 역시 2021년도에도 중국에서 20층이 넘는 중국의 고층 아파트 14개 동이 45초만에 먼지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최초 개발 업체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아파트를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인수해서 폭파시켜버린 것입니다. 폭파 이유는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 업체는 8월 27일 오후 3시 30분 정도에 윈난성 쿤밍시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 단지에 폭약 4.6 톤을 사용해14개동을폭파했습니다. 20층이넘는고층아파트14개동이45초만에완전히무너져버렸습니다. 업체측은당초15개동을철거하려했으나기술상의문제로한개동은폭파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 현지매체는고층아파트14개동을한번에폭파하는것은매우이례적인일이라고전했습니다.아파트를폭파한이유는안전성문제와함께시장성이없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전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1년착공된뒤에개발업체의자금난으로2014년부터공사가중단돼안전성이우려된다는설명입니다. 이와함께10년전설계된평형과구조등이현재시장수요에적합하지않다는점도고려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 아파트를철거한뒤12층이하저층아파트를지을계획이라고전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좋아요,알람설정을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널을운영하는데큰힘이됩니다. 감사드립니다.